한국의 프로그램 중에 한 어떤 이런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어요? 한국의 ある 방금이요. 見たことがあります. 제목이 네살 욕쟁이 폭군. 그래서 이름이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나왔어요. 타이틀이 4살 말그치 폭군 다레다레군 という 타이틀です. 네 살짜리 남자아이인데 어른들도 잘 쓰지 않는 그런 험악한 욕을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 욕을 하는 것이었어요. 4살의 男の子なのに 大人も口にしない、そのような悪口を口によくするんですね。 물론 방송이니까 이렇게 삐익하고 욕은 이렇게 처리가 됐어요. その悪口をするときには、番組テレビですから、ピーという効果音で消していました。 그래서 그 아이가 이야기할 때는 이 삐삐삐가 한마디에 여러 번 나왔어요. その男の子が喋るときにピーとピーという効果音が結構出てきます。 이네 살짜리 아리가 그렇게 험한 욕을 하는데 고치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는 4살의 男の子が 悪口をするんですが, それを直すことができないその理由があります. 이네 살짜리 꼬마가 어른들이 하는 그런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この 4歳 の男の子が大人の、その大人が喋るような悪口をすることを考えてみてください. 지나가는 사람들도 놀라서 이렇게 쳐다보겠죠. 通りすがる人たちもびっくりして 子供にこう目を向けるんですね. 그럼 그 아이는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するとその子はなんと自分が人々から関心を受けてると考えているらしいんです. 그 욕이 얼마나 나쁜지 좋은지를 떠나서 사람들에게 이 관심과 또 사랑을 받고 싶어서 더 그렇게 욕을 쓰는 거라고 합니다. その悪口がいいか悪いか別として人々から関心を受けたい愛されたいそういう思いでその悪口を口にしているようです. 그 아이는 욕이 얼마나 나쁜지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어요. その子は悪口がどのぐらい良くないものかやってはいけないそのことに対しては全く分かってません. 아직 상황을 판단하고 또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아직 부족한 아이이기 때문이지. まだそういう判断や良し悪し、それをコントロールするそのような能力が備わってないからなんですね. 그래서 이 백지장 같은 어린아이에게는 해야 되지 않을 것과 해야 될 것을 구분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ですから何も分かってないその子にはやってはいけないすべきことをよく教えて 그렇게 되면 계속해서 가르치면 잘못된 점을 고치고 행동을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때로는 도구의 힘이 필요할 때도 있지요. 자, 그럼 어른들은 어떤가요? 욕을 하면 안 된다, 이 나쁘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悪口をしてはいけない、これ悪いことだ、これを知らない大人はいないはずですね.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남을 때려 폭행을 한다면 나쁜 행동을 뛰어넘어서 이 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物を盗んだり、暴行を加えたりする、これはもう悪いことも以前にもう罪であることを大人は知っています. 그런데 막상 세상에 나가보면 너왜나 그렇게 쳐다보냐? しかし世の中に行って街行く時に なんで俺のことを見つめてるんだよ? 그래서 막 욕을 하고 심지어는 때리는 사람도 있어요. そして睨み返して、そしてまだ殴り込む、その人たちがいるんです. 또 어떤 날은 기분이 좋지 않다면서 정말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끔찍한 사건도 뉴스에서 접하게 됩니다. 나를느끼には自分の気分が悪いかといって何の関わりのある人をいきなり刃物で突き刺して殺したり、そのようなニュースが流れたりするんですね.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なぜこのようなことが起きているのでしょうか? 다큰 어른, 몸이 다 성장한 어른이지만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もう体は大きくなって大人なんですけれども、善悪を諦めるそのような努力が備わってないからなんです. いい 선과 악이라는 것은 단지 도덕적인 지식의 그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よしあし善悪はただ道徳的なモラルにとどまっているレベルではありません. 바로 이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実は善というのは神様に属するものなんです.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ルカの福音書を見ますと、イエスは彼に言われた。なぜ私を尊いというのですか? 尊い方は神を一人のほかは
誰もありませんと書いてあります。선이라는것은바로하나님께속한하나님의성품이기때문이에요。あの善というのは本当はあの尊いものなんですね。この尊いものは神様に属するものなんです。그래서하나님을알지못하면우리는선하게살수없는죄인일수밖죄인이기때문입니다。ですから神様を知らない人は尊く善の心を持って生きることができません。베드로서1장에보면이렇게말씀하세요。ペテロの手紙第1には こう書いてあります。그의신기한능력으로생명과경건에속한모든것을우리에게주셨으니이는자기의영광과덕으로서우리를부르신이를알므로말미암음이라。というのは私たちをご自身の栄光と徳によってお召しになった方を私たちが知ったことによって主イエスの神としての御力は命と経験に関するすべてのことを私たちに与えるからです。하나님께서는우리에게생명과경건에속한모든것을이미다주셨다고말씀하세요。実は神様は命と経験に関するすべてのことを私たちにすでに与えているんです。그런데우리가정말경건하게참생명에살기위해서는나를부르신예수그리스도를알아야그렇게살수있다라고말씀하십니다。ですから私たちが経験に命の中に生きるためには私たちを召してくださる呼んでくださるそのイエスキリストを知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만약이자리에가정에아이를키우시는분이있다면아이에게이세상의성공과가치관보다예수님이어떤분이신지를먼저가르치시기바랍니다。ですから子育てをしている方いらっしゃるならばこの世の中での成功よりもイエス様がどのような方であるかそれをまず教えてください。그리고하나님의말씀으로양육하시기바랍니다。そして神様の御言葉である聖書で養育養ってあげてください。그래서그냥몸만커다란어른으로만드는것이아니라정말하나님안에서선악을구별하고이참생명으로만성장되어지는우리모두가되기를그런어린아이가어린이서어른으로성장되기를예수님의이름으로축복합니다。ですから体だけの大人だけじゃなくて本当にこう善悪をする本当のそのような大人になっていくようにしましょう。자그럼우리다큰어른들우리는이제어떻게할까요。もうすでに大人になっている私たちはどうすればいいんでしょうか。걱정하지마십시오。まあ心配しないでください。우리가예수그리스도를나의구주를영접하는그순간부터우리영은새롭게태어나는스타트가되기때문입니다。私たちはもう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時からもう私たちの霊は新しく生まれ変わっているんですね。それから成長があるんです。나의옛자아이죄된모습을회개하고私の古い自我を悔い改めて예수그리스도의그십자가의구속에그구원을확신하며살아가면되는것이에요。そして十字架によって私たちをあがなでくださったその十字架の御業あがないを対するその確信を持って生きればいいんです。그런데오늘본문말씀을보면이렇게말씀하십니다。ところが今日の本文では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때가오래되어서너희가선생이되어야되는데너희는아직도단단한음식을못먹는젖이나먹는젖이나먹어야할자라고말씀하세요。あなた方は年数からすれば教師にな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いのにもかかわらずあなた方は固い職を持つではなく父を必要と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이말씀은예수님을나의구주로인정하고구원의확신도있지만내삶은아직도옛자아이죄의노예의모습그대로살아가고있다는것이에요。これはイエス様を救い主として受け入れ救いの確信もあるんですけれども実はまだ罪の中でその変わらずに生きている人を指しているんです。왜냐하면예수님을나의구주로영접했다면하나님의성품을따라그말씀에순종할때그삶으로살아갈때우리의믿음도같이성장하기때문이죠。というのはイエス様を受け入れたならば예수様主の御言葉通りに従っていくならば私たちの信仰も成熟して大人になっていくからなんです。또이어서이렇게말씀하십니다。また続いてこのように書いてあります。단단한음식은장성한자의것이니그들은지각을사용함으로연단을받아서선악을분별하는자들이라。固い食物は大人のものであって経験によって良いものと悪いものと見分ける感覚を訓練された人たちのものですと書いてあります。이장성한자이단단한음식을먹을수있는자는이선악을분별할수있는자라고말씀하십니다。この硬い食物を食べることのできる人はもう良いもの悪いものを見分ける感覚を訓練された人たちのものだと書いてあります。그런데이선악을어떻게분별하느냐바로연단을받아
분별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전학과 訓練을 얻게를 것도 によって 미약해를 것도가 되기로 또. 어느 한 남자가 있었어요. 아루 오토코노 히토가 이마스. 그 사람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항상 아 그만두자. 아 관둬. 그만해.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구치구세와 이츠모 아 뭐 야메요. 뭐 야멧다. 또 코레가 아노 구치구세니 나테룬 데스네. 이름이 나왔네요. 이름이 성이 관씨고 이름이 도남씨예요. 아 이 나메가 데마시타네. 야메오. 야메오상 데스. 하루는 이 도남씨가 있는데 이 와이프가 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노 코노 아노 야메오상노 아스마가 고것도 아루시 이운 데스네. 당신 아니 이렇게 맨날 야 잔업하는데 월급이 이 모양이야? 아나타 이츠모 장교시테르데쇼? 난데 기울여가 고레뽀찌나노? 정말 일하는 거 맞아? 헌토니 장교 야테르네스데 야테른데스까? 관도남이 이제 화가 나가시고 그리고 야메오상가 돈돈돈돈 아따바니 키트기마시다. 남편을 의심하냐? 어떠 의탕아원한테? 아 나 못 살겠네. 아 뭐 내 야다나? 그만두자. 관도 관도. 아 뭐 후후 야메요. 후후 야메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 이때 심았다는데스네. 그리고 또 하루는 이 관도남이 회사에 갔어요. 맞다. 그 야메오상가 회사에 있게 마시다. 근데 상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식가라 고 이야기했던데스네. 자네 지금 몇 년 차인데 일하는 모양이 그따군가. 아나 회사에 할 때기 때 나네나 또 뭐 시고토 부르가 소리시가 나는 아이노까. 그렇게 머리가 팍팍 안 돌아가나? 네, 아따마가 듣기밖에 또 말은 아이노까. 안 돌아가? 아따마 말때 나이노? 아 죄송합니다. 아 고멘나사이. 그러고 나서 이 도남 사람이 이 집으로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는 야메오상과 이연이 가야되기 때 고유인데서네. 아이 나차 이런 대우받고 나 일 못하지. 고나즈까이 사례때 뭔데 야띠 야레나이나. 아 이게 인재를 못 알아봐. 고나 진자요. 네 맞딱 바깥에 나이. 아 그만둬 그만둬. 아 관둬 관둬. 아 직장 뭐, 때려쳐 안돼. 그는 야 그는 가이샤 뭐 야메다. 뭐 그는 가이샤 뭐 야메요. 그리고 또 이 관도남 씨가 또 교회는 다녔나 봐요. 맞다. 그는 야메오상가 교회요 가이테르라 가이테르라신데.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아, 교회가자 리얼 사사기도 토테모 메구미 웃기마시다. 어, 주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오시오 아시마스. 예, 아나타 노토 아시테마스. 내가 주를 위하여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온 힘 다해 섬기겠습니다. 주 아나타 노 다미니 교회가 노 다미니 뭐 치카라 치쿠시테 뭐 사사기마스. 그리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이렇게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있는 이 권사님이 눈에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저는 석구진이 이때 고항을 다 뵙을 때니 그 히니 아노 그 스테테 그 살아라요시테루 아노 넨파이노 간지상오 간지상가 면이 미에테기탄데스네. 그리고 감동을 받아버렸어요. 네, 손을 스카토오미 때 감도 웃기듯이마이마시다. 그리고 식기 세척기를 사서 이 교회에 헌품을 했습니다. 그때 쇼기 아노 아라이키오 갓테 아노 교회에 아노 캠핑시탄데스네. 그런데 목사님이 자기를 안 알아주는 거예요. 시카시 복시센세가 집은 것도 와카테 그레나인데스. 아무도 아무 집사님도 자기한테 이제 편하게 됐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라라이가 약근이 났다노니 다레모가 시지상 다치가 아리가토도 이때 그레나인데스. 그리고 우리 도남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데스카라 코노 야메오상가 고유인데스네. 아 나 참 이 교회 왜 이렇게 감사가 없어? 아니 그 교회가 이때 혼또 맞다구. 아니 감사가 나이나. 아 이 교회 진짜 안 되겠네. 야 혼또 남에다 그리야. 어 이 교회 그만 두자 안 되겠어. 관도 관도 관도. 아 오늘 그놈 교회 교회 뭐 야멧다 뭐 야메요. 이 관도하남 씨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그놈 야메오상 진세와 도나떼 이끄네 이끄노 되시오까. 확실한 건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된 삶 안에서 이 축복의 삶을 살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길 이해를 것도와 감히사마는 아까대 시크크노 진세와 그라스 것도가 되기나이도 모이마스. 성도 여러분, 달아나는 것 그리고 그만두는 것 그리고 숨는 것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니게르 것도 야메테스마우 것도 가크레르 것도와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그냥 현실을 회피하고 나중으로 미루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현실から 노가를 때 아노 사키노바시 쓰리요나 것도です. 지금 당장은 편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소스레바 이마 이마와 스그와 락구 락군이 나를까もしれません. 우리가 치러야 하고 겪어야 될 일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시카시 시하라와나 시하라와나께로나나이 소리와 가느라즈 야테그루 모노나데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편하고 안락한 삶이라고 말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코노 선지자치와 신코노 미치와 라크라 미치다 또 있다 히토와 다레 히토리 모 이나인데스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에게 예수를 믿으면 정말 디즈니랜드와 같은 환상적인 세계가 펼쳐질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없어요. 맞다. 예수님은 아나타가 아나타가 하나님을 신지리바 나 디즈니랜드의 요나 마블로시나 세계가 広がれるだろう. 그런 것도 못 이때마세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이 고있다 모노 요리모 모토 하루카니 스바라시 모노 시오 와타시 타치니 쿠다사이마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힘든과 그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도노에나 그리심이 격교 시린 낙가데모 와타시 아나타도 도모니 이루토유 고토바오 쿠다사탄데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것도 미마시오까 친형들에 의해서 17살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립니다. 父の 兄たちによって 17歳に 노예로서 売られていきます. 노예가 된 것도 억울한데 이건 정말 수치스럽게 또 강간 미수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노예니 사레타는 뭐 하지카시 것도나지스가 난또 その 레이프 미수이 한자의 향토시테 누레기노 기세라레테 로야니 도지코메라레테 시마이마스.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이 한 줄기의 빛이 보이는 거 했어요. 소시테 파르노 오사케오 탄토스루 초간의 유명 도키아가스도 데키테 소레카라 히토스지노 시카리가 미에테 키타노 카나 토 모이마시다. 하지만 그 관원장은 은혜를 깜깜이 잊고 2년이란 세월이 흘러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그 히토와 지금 다시 키타 아겠다 선 메그미 아스레테 소노마 2년 토요 년겟가 스기테 시마이마스. 이 척박하고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 속에서 요셉은 그만두거나 도망가거나 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숨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릇이 저는 좋게 나가되 요셉은 뭐 아키라메타리 니겟다리 소노야라 것도와 시마생데시다. 예수 여호와께서 요셉 너와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이 창세기에 아주 수시로 등장해요. 주가 요셉을 또 도모니 오라랬다노데 이 고토바와 저는 소세기니 탁상가 있다리마스. 하나님과 함께한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죠? 그는 주가 요셉을 또 도모니 오라랬다 고리나 요셉의 진세와 또 가왔대 있단데시오까. 이것은 악이야, 내 삶의 재앙이야 라고 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래, 와다시 진세니요때 와자와이다 악다 또 못했다 소리의 직견과 카미사마와 애기토시대 칼때 그사사다운데스. 그 환란 가운데 요셉은 인내하며 함께 하신 하나님과 함께 견뎌냈습니다. 소리나 지분의 시련 の 낙가대 카미사마도 도모니 닌타이시나가라 요셉과 카미사마도 도모니 아이무이마시다. 바로 그것이 연단인 것이에요. 우리가 마사니 슈카르노 군냉 난데스. 그리고 그 연단을 통해 요셉은 선악을 구별하게 됩니다. 소리오나 군냉이요 때 쟁악구오 요셉과 막기마이르 것도가 되기로요니 나리마시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소세기를 보면서도 이마 와타시 고코니 우타 코토데 코코로 이타메타리 이카타리 시테와 나리마센. 카미와 이노치오 스쿠 타메니 아나타 가타 요리 사키니 와타시오 스카바시테 쿠다사타노데스. 정말 악하고 악한 행동을 한 그 형들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어떠냐 지금 우리도 봤시다 선호 아니다치 악군이 다시대 으란다리 소리요나 아고토와 시마생데시다. 요셉은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고리라노 근년이요 때 요셉과 카미사마 스베테오 하타라카세테 예기토시테 그다사라 선호 스바라시 요기 카미사마는 것도 다이킨스를 것도가 되겠다는데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소리나 고통이었대 카미사마니 아때 젠트 악을 다다시크 막기마이르 것도가 되기로 요니 나리마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이스리 미나사 지금 나의 삶, 나의 믿음은 장성한 하나님이 기뻐하신 장성한 믿음의 수준입니까? 이마 나다시노 진세 신고와 카미사마니 요로코바레도 요나 오토나노 신고난데시오까? 아니면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젖을 먹여줘야 하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습니까? 그랬더모 찌찌요 노마세테 그래나케르바 있게나이 소노야나 오사나고노 요나 신고 난데시오까? 마냥 아직도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것을 기준을 세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まだ未だに目に見えることから思って自分の善悪を判断を下すならば、その人は未だに子供の信仰を持っているんです。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도니나 강경이 있대모 마타시토도모니 오라레로 슈토도모니 다에테 소시토 이끼 누이테 이끼마쇼.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선악을 구별하는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십시오. 소시토 슈니아테 다다시쿠 제인가쿠 아키마일 고토노 데키르 시토시테 세초시테 이끼마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단단한 음식도 소화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시테 카미사마카라노 가타이 쇼쿠모츠니 다시테모 주준시테 시타가테 이쿠 오토나노 신고사니나는 것도 신의 미나니오테 시쿄그시마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 오늘 가시에 일시오니 이너리마시오.